빠른 공 슬라이더와 이제 체인지업이 약간 이 팔의 스피드라든가 팔이 놓는 위치가 달라지면 예. 이게 전력 분석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높게 솟았어요. 3루수, 유격수, 파울 지역 3루수 잡아냈습니다. 선두 타자 신민재를 처리합니다. 맞췄어요. 딱 하는 소리 하지만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김재현 선수가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최원태 선발 투수. 잘 맞췄어요. 한 번 빠져나갑니다. 이제서야 중견 잡았고 1루였던 주자가 3루 통과해서 허브로 강승호 선수의 적재타가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추가하는 수상비어스. 이제 2대0. 아, 강승호 선수의 이 타격감이 오늘 경기에서도 골입니다. 그렇죠. 투볼 투수와 잘 맞췄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이동. 좌익수 길을 남겼어요. 원바이트 패스를 때렸습니다. 세루도 10개 홈으로 양의진은 3루까지 다 되는 2루까지 1타점 2루타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수상비어스. 강승호 선수의 방망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경기 전타석 출루의 3안타 2타점 강승호 선수입니다. 자, 오늘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아, 두산베어스에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강승호 선수가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좋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시작할 때 3할 2푼으로 시작했는데 3안타를 쳐서 3할 5푼으로 타율이 올라갔어요. 오늘 타석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의 환성 소리를 들으니까 네, 타석에서 힘도 저절로 나오고 네, 그래서 타격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구가 이렇게 높이 뜨지도 않았는데 펜스를 맞출 정도로 정말 힘있는 타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가. 맞자마자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타구 안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산베어스에서 강성호 선수가 수비에서도 또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 또 타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안타를 쳐줘서 중심 타선으로서도 힘이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강성호 선수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사실 개인적인 성적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물론 잘했으면 좋겠지만 저 개인보다도 이제 팀이 좋은 좀 성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팬분들이 참여해주셨으니까 팬분들께 이번 시즌 두산베어스를 기대해달라는 감사 인사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은 승리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타격감을 보여준 강승호 선수의 그 포토타임. 포토타임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바라보고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승호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견 선수의 목소리를 많은 팬분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김태견입니다. 데시벨이 좀 다른 거 알아요? 많은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 팬분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김태견 선수 나왔을 때 데시벨이 조금 많이 높아요. 네,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잘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미래라는 뭐 수식어도 듣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팬분들이 정말 큰 사랑을 보내주고 있어서 본인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산의 김태견 선수가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야구장 왔을 때 팬분들이 많이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 계속 부산에서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아, 김태현 선수, 공 던질 때는 어때요? 마운드에서 피칭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잘했으니까, 프로에서 던지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처음에 개막하고 나서는 조금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조금 제 생각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2군에서 재정비 한번 하고 다녀와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팬 여러분들 이제 김태현 선수를 가까이서 보시면 피부도 그 젊은 선수의 그 피부가 있거든요. 아, 꿀피부, 꿀피부. 아, 팬분들께 정말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 많은 팬분들 만나서 또 인사해주시고 사인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네, 많이 해주고 있어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서. 네.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아, 그래요. 뭐 모든 분들에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팬 서비스도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첫 홀드를 기록한 김태현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팀에 계속 승리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팬분들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김태현 선수의 인터뷰였고요. 사진 촬영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좋아하는 포즈 또는 하고 싶은 포즈 있으면 첫 그라운드에서의 포즈니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포즈를 보시죠. 하트. 고맙습니다. 김태현 선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